오늘은 신한금융투자 서면 PWM 라운지 이호석 연구원 연결되어 있습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이호석 연구원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연구원님이 주력하고 있는 종목들 공개해 주시죠. 네, 오늘 코퍼스 코리아, 효성 첨단 소재, ITM 반도체, 세종공업입니다. 네, 이 네 가지 가운데 어떤 종목을 조금 더 주목해 보면 좋겠습니까? 네, 첫 번째는 코퍼스 코리아인데요. 최근에 이제 수도권이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까지도 강화가 되면서 그 비대면 관련주들에 대한 시장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중에서도 OTT에 대한 관심, 그리고 그중에서 눈에 띄는 종목이 코퍼스 코리아입니다. 이 회사는 이제 한류 콘텐츠 해외 배급 전문 업체거든요. 국내 방송을 이제 일본 방송 플랫폼에 배급하는 일을 하고 있는데요. 주로 이제 일본의 주요 방송사나 DVD 유통사, OTT 플랫폼 사업자들한테 공급을 하고 있고요. 이제 우리나라 이제 제작사들이 직접 배급을 할 수도 있는 거지만 이제 한국이나 일본의 저작권 보호나 적용에 대한 범위가 다르기 때문에 이제 이 부분에서 문제가 좀 빈번하게 발생을 하면서 코퍼스 코리아에 대한 의존도가 상당히 높다라고 합니다. 현재 이제 올해 기준으로 보았을 때 라쿠텐 TV의 46%, 아마존 비디오가 24%, 넷플릭스가 14% 지금 납품을 하고 있는데요. 특히 시장 국내에서는 이제 아마존 비디오 관련된 공급업체로 많이 알려져 있는 상황이고요. 현재 이 회사의 이제 배급 사업의 외향 성장이 계속 늘어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신규 OTT 플랫폼들이 출시가 되고 있고요. 또 경쟁이 심화되면서 이제 한류 콘텐츠 같은 경우에 시장 규모도 더 늘어날 것이고 수요도 훨씬 많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최근에 특히 이제 아마존 프라임 비디오 내에서 이제 직접 편성을 할 수 있는 채널을 확보를 하면서 아마존 회원 매출 수익까지 분배를 받을 수 있게 됐거든요. 그리고 1년에 한 20개 작품 정도 매입을 하고 있고 계약 기간이 5년에서 7년이기 때문에 안정적인 매출을 좀 확보하고 이제 갈 수 있는 그림이 나왔다고 생각을 하고요. 현재 이제 국내 사업과는 크게 연관은 없을 수도 있지만은 시장에서 OTT 관련 업체에 대해 시점이 쏠리는 시점이고요. 최근에 이제 시세 분출이 나왔기 때문에 또 상장 이후에 신고가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추가적인 주가 상승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종목은 이제 ITM 반도체인데요. 그 언론 보도 통해서 애플이 납품 업체들에게 차세대 아이폰 생산을 9천만 대까지 확대하겠다는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지난해부터 보면 7,500만 대가 초동 물량이었다고 보면 한 20% 늘어나는 시점인데요. 그 최근에 이제 델타 변이가 다시 유행하고는 있지만 북미나 유럽의 경우에 소비 심리가 많이 회복되고 있는 구간이고요. 그러면 차세대 아이폰에 대한 판매 자신감이 이제 생산 물량 증대로 늘어났다고 보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국내에서 수혜를 볼 기회가 바로 ITM 반도체인데요. 2분기 영업이익이 13억 적자였는데 ITM 반도체는 애플의 배터리 보호 회로를 납품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작년과 올해 이제 스마트폰이라든지 블루투스 이어폰 신제품 출시가 늦어지면서 관련된 실적이 부진한 것은 예견되었기 때문에 오히려 바닥을 충분히 만들었다고 생각하고요. 하반기에 이제 영업이익이 379억으로 전년 대비 50% 증가하고 이제 하반기 영업이익 비중이 75% 정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3분기에 애플 에어팟 신제품 출시하고 아이폰 생산 대수도 20% 늘어나기 때문에 관련된 매출 장성 동안 크게 기대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연구원님. 네, 감사합니다.